네, 안녕하세요. 포토샵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포토샵 강의를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보다, 우리가 이제 영상 작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 뭐, 이미지 가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가지고, 포토샵이 좀 필요해서, 전반적으로, 개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포토샵을 제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포토샵 그 CC 2018이고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툴 부분, 그다음에 위에 이제 탑뷰,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레이어하고 뭐 칼라 피커라든지 뭐 타이프 관련 옵션들. 그다음에 이제 하단 부분은 이제 이렇게 타임라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먼저 이미지를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열려면 이제 파일에서 오픈해가지고 열면 됩니다. 열면 이제 이미지를 이제 자기 컴퓨터에서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를 이렇게 열기로 해서 이렇게 열면 됩니다. 그럼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죠. 만약에 이런 이미지를 오픈 안 하고 새로 만든다고 했을 때는 파일에서 뉴를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N을 누르면 되고요. 키로는. 그럼 여기 이렇게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캠퍼스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 이제 수치를 기입하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500, 500으로 되어 있고요. 가로가 500, 세로가 500이고요. 이제 픽셀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픽셀, 뭐 인치, 센티미터, 뭐 등등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픽셀로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상도는 72dpi가 이제 기본 해상도입니다. 여기다 수치를 기입을 해가지고 해상도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해상도를 높이게 되면 더그 같은 캠퍼스인데도 불구하고 더그 자세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윈도우에서 보는 경우는 이제 72dpi로 해줘야 됩니다. 1대1 사이즈죠. 칼라는 이제 RGB로 하고요. 뭐 그레이스케일 여러 CMYK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모니터는 R이 이제 레드고 G가 그린, B가 이제 블루,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색깔로 레드, 그린, 블루 요세 가지 색깔로 여기 모니터상의 모든 색깔을 나타낸다고 보면 되고요. CMYK는 이제 시안 마젠타, 옐로우, 그다음에 블랙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인쇄매체를 인쇄할 때 이제 요걸로 바꿔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RGB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라, 백그라운드 칼라, 그러니까 캠퍼스 칼라죠. 뭐로 할 거냐? 이제 화이트로, 화이트죠. 화이트로 이제 하고 여기서 이제 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에서 OK, 생성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100%죠. 1대1 사이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이제 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끄고요. 우리가 연거 가지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 윈도우 상단 부분에서 뉴하고 이제 오픈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세이브와 관련된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이제 설명하는 걸 하겠습니다. 이제 요 좌측 보시면 이게 이제 이동 툴입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동 툴이고요. 이동 툴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게 이동하지를 못합니다. 이동이 안 돼요. 예. 이동이 안 되는 이유가, 예. 요걸 지금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가, Ctrl Z를 누르면 이게 언두거든요. 그러니까 Ctrl하고 Z하고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 하고 Z 키보드 Z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기 언두 기능입니다. 여기가 왜 이게 이동이 안 됐으면 캔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백그라운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자물쇠로 채워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동을 이렇게 하고 요거 이제 레이어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럼 레이어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동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동 툴이고요. 요거 이제 선택 툴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요런 모양들은 선택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게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택한 상태에서 Shift를 누르면 더하기 이렇게 더하기로 바뀌잖아요. 네, 더하기고요. 그리고 Alt를 누르면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 여기도 이제 왔다 갔다 하네요. 그냥 빼기. 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Shift하고 Alt하고 동시에 누르면, 교집합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예, 교집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요거 이제 선택 툴이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 선택하고 이동 툴을 잡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동이 되겠죠. 예. 선택하는 툴이다. 그리고 선택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 선택 툴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 바닥에다 이렇게 딱 찍어도 되고요. 컨트롤 D를 눌러도 됩니다. 컨트롤 D. 이렇게. 네. 컨트롤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플러스 D 예. 선택 해제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요거는 나소 툴이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어떤 Alt를 누르고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딸때 딴다 그러죠. 눕기를 딴다 그러죠. 요런 걸 이렇게 딸때 이제 사용하는 요런 툴을 라쏘 툴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요것도 이제 밑에 있는 것들도 이제 동일한 그런 라쏘 툴과 같은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좀 불편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잘안 쓰고요. 네, 잘 안, 컨트롤 D를 눌러서 이제 해제하면 되고요. 잘안 쓰고, 밑에 건 이제 자석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 초보자가 이렇게 선택하는 데는 조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선택을, 그, 나서 툴이 좀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이런 선택을 할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예.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끝까지 와야 되죠, 이렇게. 네, 그럼 이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 상태에서, 이 선택된 거, 외의 것을 이제, 없애버리려고 할 때, 없애버리려고 할 때는, 이거 하나는 이제 카피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피를 하고, 컨트롤, 시프트, 아이를 누르고, 그럼 이제 반전이 되죠. 선택 반전이 되죠. 그런 다음에, 델리트 키를 눌러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없앴는데도 안 보이는 이유는 여기 레이어에서 아랫부분이 눈이 켜 있어서 그래요. 눈을 끄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다시 눈을 키면 이제 밑에 레이어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레이어인데 레이어는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해제를 하려면 컨트롤 D를 누르면 되죠. 컨트롤 D.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선택한 거에, 이제 반전은, 컨트롤, 시프트, 그 다음에 I.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면, 이제, 이렇게, 선택이 반전이 되는 거죠. 다시, 컨트롤, 시프트, 키보드에서 I예요. 영문 I를 누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선택이 반전이 되죠. 그래서, 요, 이제, 나소 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여기 낫서툴. 그 요거 이제 색깔 선택하는 거예요. 색깔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 툴인데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아래 거도 마찬 아니 위어 위에 거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요. 컨트롤 D를 눌러서 해제를 하고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래 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래 거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방식이 틀리긴 한데요. 위에 거는 이런 식으로 어떤 영역 형태로 드래그를 할수 있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선택하다 말았어요. 근데 이쪽을 또 선택하고 싶으면 쉬프트를 누르면 됩니다. 쉬프트 이런 식으로 눌러도 돼요. 예. 그것도 이빈 부분 플러스를 해야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상단 보시면 요 값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값을 조금 사이즈를 좀 적게 하면은 이제 이런 선택 영역이 이렇게 작아지죠. 예, 요렇게. 그리고 값을 크게 하게 되면 사이즈를 크게 하게 되면 이제 선택 영역이 이렇게 커지죠. 예.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데를 선택할 때는 요거를 좀 작게 해가지고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선택의 요 차이점은 얘는 어떤 이런 영역을 그리듯이 선택을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 D를 눌러서 해제할게요. 그냥 이렇게 찍습니다. 찍어서 선택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톨러런스가 1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32로 기본이 30인데 32로 하게 되면 지금 선택했을 때뭐 제대로 선택이 안 됐잖아요. 32로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선택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선택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컨트롤 D를 누르고요. 요거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컨트롤 D를 누르고 다시 선택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크게 선택이 되죠? 예, 톨러런스 값을 32로 줬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D를 이제 눌러서 선택을 해제합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 선택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이제 크롭입니다. 크롭 자르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 부분만 알면 될것 같은데 크롭을 자를 때는 예를 들면 이제 얼굴 부분만 이렇게 자르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엔터를 치면 됩니다. 예. 요런 방법이 있고요. 이제 컨트롤 Z 하겠습니다. 요런 방법이 있고 내가 이제 여기서 선택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예.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크롭을 선택해서 엔터를 쳐도 두번 쳐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도 됩니다. 다시 컨트롤 Z. 그다음에 선택 해제하려면 뭐라고 그랬죠? 컨트롤 D. 예. 컨트롤 D를 눌러서 해제를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 부분은 이제 스포이드 색깔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색을 찍게 되면 여기가 바뀌어요. 네, 이런 식으로. 예. 네. 또 여기도 바뀌고요. 이게 이제 전경색 앞에 있는 색깔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뀌고 이렇게 색깔이 바뀌죠. 예. 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고요. 요거를 이제 빨간색으로 했죠. 약간 벽돌색이죠. 벽돌색인데 요거를 이제 바꿔주려면 여기를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칼라 피커 요걸 칼라 피커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써 있어요. 칼라 피커라고. 요런 거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여기도 이렇게 찍어 가면서 네, 색깔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이제 여기가 전경색이 바뀌어 있는 거로 보시고요. 그 뒷배경. 후경색이라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찍어가지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선택할 수 있고, 이게 초기화하고 싶다. 여기 검정색, 흰색 있잖아요. 요 화살표 있고, 요거를 딱 눌러서
아, 요거 이제 왔다리 갔다리 전경색, 후경색을 바꿀 수 있는 거고, 요걸 딱 누르면 이제 초기화,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요 선택하면 이제 복사하는 건데요. 일단은 현재는 저기 통과하겠습니다. 통과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붓입니다. 그리는 거죠. 요거는 이제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바꿨고,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안 나오잖아요. 왜안 나왔으면, 여기를 선택해서 그래요, 제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선택하고 있으면, 요 레이어 위에다 이제 그리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언두는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는 이게 여전히 이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언두를 여러 번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히스토리라고 있습니다. 여기 윈도우에 보시면 지금 꺼 있는데 요거 히스토리, 예, 히스토리를 킵니다. 히스토리라는 게 어떤 거면 내가 여태까지 작업했던 기록을 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눌러 보시면 내가 이런 작업들을 쭉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서 돌아가고 싶은 곳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상태로 가게 되죠. 그래서 맨 처음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맨 처음 이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 요 아래 보시면 이러한 작업들을 쭉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이미지를 연 이후에. 다시 레이어로 오시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원래대로 갔잖아요. 맨 처음 열었을 때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백그라운드 상태였잖아요. 여기를 누르시면 다시 이렇게 이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요 붓은 이제 그리는 거다. 예, 이렇게 그리는 거다. 요걸 눌러서 요 레이어 부분에서 요거 있잖아요. 요건 레이어를 생성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생성하고 그 위에서 이렇게 이제 그려보죠. 예, 그릴 때 보면 요 위에 요게 이제 사이즈예요. 브러쉬 사이즈예요. 그래서 브러쉬 사이즈를 여기서 더 크게도 할수 있어요. 작게도 할수 있고. 한번 크게 해볼게요. 네. 엄청 크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그 하드니스가 0으로 되는지 높게 올려보죠. 예, 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예, 네, 이거하고 틀리죠? 좀 딱딱하게 나오죠? 하드니스가 높아지니까. 예, 네,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조금 줄여봅시다.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거 이제 100% 100%인데 옵티컬이 100%인데 얘를 50%로 해보죠. 50%. 50%라면 예. 50%만큼 먹겠죠. 그냥 여기 밑에 이미지가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더 적게 하면 밑에 이미지가 더 많이 보이겠죠. 100%로 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도장 툴 상당히 많이 쓰이는 거죠. 예. 도장 툴인데 이게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복사하는 겁니다. 복사. 요렇게 정신없이 되어 있을 때는 요 레이어를 없애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쓰레기통이거든요. 쓰레기통에다 버려요. 버리면 됩니다. 도장 툴이라는 것은 일단 요 카피라고요. 이렇게 카피하고 도장 툴이라는 건 복사하는 거예요. 복사. 복사라는데 그냥 방법이 뭐냐?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 찍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려요. 그렇게 복사가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예, 복사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도장툴이라고 합니다. 도장툴. 복사하는 게. 컨트롤 Z을 누르면 이제 원래로 가죠. 요건 도장툴 복사하는 거다. 예. 그리고 요건 통과. 예, 나중에. 예.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건 통과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워낙 여기 포토샵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기 때문에요. 중요한 거, 많이 사용하는 거 위주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이제 지우는 건데요. 사실 그렇게 많이, 요거를 켰기 때문에 지우는데 이제 안 보이는 건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그라데이션 주는 건데요. 그라데이션을 한번 줘보겠습니다.